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, 라이브야? 갑자기? 여러분 안녕하세요. 뭐야 이게? 난리 난리. 제 목소리도 하이 됐다가 얘 목소리 듣고 다운되는 느낌이죠. 하이톤으로 해봐. 다시 시작. 안녕하세요. 아, 좀 밝게 하라 그랬더니 무슨 간신배 같은 소리를 내. 간신배 같은. 아, 저렇게 화를 내다가. 전화상담 목소리 쳐져 있어서 급 다운되더라고요. 고객님 너한테 취소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대응 방식이 황당하시고요. 너무 말이 언짢은 느낌이었대. 네가 네 말 그 톤 다운 때문에 이 얘기가 오는 것 같거든. 지금 이게 몇 년째? 7년째잖아. 6년째인가? 자 전화할게요. 따라라라랑. 네. 아 너무 힘들겠다. 네 여보세요. 제가 오골계를 주문했는데 그 오골계 먹으면 비린내가 안 날까요? 아 오골계 비린내 안 나요. 아 끝이에요? 끝이에요? 왜 실금실금 웃으세요? 아니요, 저 지금 상담받으러 전화드렸는데 웃으니까 기분이 진짜 더럽네? 네? 어, 저 이거 환불하고 싶은데요. 환불 어떻게 하면 돼요? 아 환불 왜 하세요? 환불 왜 하시죠? 그 말투가 CS의 투가 아니잖아. 아 이거를 공개적으로 아주 망신을 주네요. 사실 뭐 얘 나랑 통화해도 그따위예요. 저런 거 어딨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이런 식이에요. 그따위예요? 티브님 표정 점점 굳어가요. 오늘 스티브님 매 맞는 날인가요? 매나 맞는 놈이면 어? 어? 나 너무 부담스럽다 저거. 딱 끝이요. 어떤 것 같습니까? 잘 하고 있는 건가요? 예, 네, 제가 사실 대표님을 좀 이해는 하겠어요. 왜냐하면 대표님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도 우리 식구라고 생각을 하세요. 아, 정이 있다. 예. 네. 근데 스티브는 식구라고 생각 네네. 안 하는 거죠. 그런데 요즘 특히나 MZ세대 20대, 30대들은 회사는 회사고 가족은 가족이에요. 가족 같은 회사를 제일 싫어해요. 아니 근데 저 친구들이 저랑 얘기할 때 가족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멘트죠 멘트. 좋은 점도 있죠. 가족 같으면 정이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식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챙겨주시는 건 식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.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실 텐데 우리 식구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. 근데 이 잔소리는 왜 잔소리냐면요. 잔소리는 내가 잘 아는 길을 갈 때 켜놓은 내비게이션이거든요. 이 길은 내가 아는 길인데 자꾸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하면 꺼버리고 싶잖아요. 아하.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. 와 너무나 완벽한 비유야. 혹시 여러분 아시죠? 이 강아지는 강영욱, 아이들은 오은영, 그리고 이 화술은 우리 임금이. 아 맞아요. 정답이에요. 두 분 바꿔 상황극 해주세요. 뭘 상황극을 해요? 오 이제 아, 바꿨어요. 난 손님처럼 전화해. 여보세요. 네 김은희 잡입니다. 아니 이거 신발을 팔아먹었으면은 신발 세네 번 신었는데 이거 뒤꿈치가 다 엄청 까져가지고. 말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? 아 그거 어떻게 할까? 과연. 아우 소모품을 그렇게 모르시면 어떡해 고객님. 아우 나 진짜 신으면서 바로 그냥 중고가 되는 거예요. 눈물 받는 거예요? 네.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.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수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. 수선되면은 업체에다 내기해서 가능하게끔 해드릴 쪽으로 제가 많이 애를 써볼게요. 너무 또 화내지 마시고요. 네. 오늘 조남이 되시고요. 여기가 빠르네. 네. 진상소리. 한마디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주라는 거야. 아시겠어요? 제발 좀요. 스티브님. 저는 또 좋은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그동안 고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오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. 직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고객도 가족으로 생각하세요. 오, 좋은 말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을 그냥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리고 수시로 공유해야 가족끼리는 친한 게 좋으니까 고객하고도 친해지고 싶어서 저렇게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맞죠. 예. 네. 오, 이제 웃으시네. 형 너무 다행이다. 너무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.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. 네. 어, 진짜? 네. 누군가 저의 강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읽어줄 때 약간 눈물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.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오셨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하고는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시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랑 같이 좀 찾아봐요. 와. 어, 웬일이야. 아니,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면서 바꿔봐야겠다는 어머. 생각이. 어머. 마음 치료사 같은 느낌. 우리는 마음 치료 안 됐어요? 아, 너무 화가 났죠. 저희랑은? 너무 막 이렇게 바늘로 찔리는 느낌 알아요? 망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꼬꼬꼬꼬.